정으로 생긴 게 아니고 계곡을 막아놔요. 때문에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전에 여기까지 걸어오고 이게 앞이에요, 이게. 또 따로 앉았다가 구명 쫓긴 게네. 아니 아침에 이제 그 두 분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호텔인가 아시는 거. 우리 시 고모님하고 우리 고정 사촌이에요 시가집에. 아. 그럼 엄청 큰 사람이지. 서울에. 근데 한국에서 뭐 만났는데 이게 장가에서 만나. 여기 와서 뭐 만났는데. 자 촬영합니다. 저 누나는 배에서 글쎄 돈 빌려주고 오면 못 받은 사람 보세요. 여기서 딱 만났잖아요. 야 세상에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있어. 대나무다리에서 좀. 네. 봉철아님 매매야. 매매야. 자, 진입니다. 잠시 후 노래를 한답니다. 노래를 하고 나서 마이크 돌리는데 노래를 못하실 분 요 동작을 해서 뛰어라는 얘기입니다. 고수가 너무 깊지는 않답니다. 평균 수심 72m밖에 안 됩니다. 최고 깊은 데야만이 119.6m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보시니까 지금 두 팀이 합선했습니다. 두 팀. 두 팀이 합선했는데 제가 마이크 잡았어요. 그러면 호수에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마이크 잡는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잘생긴 저 좀 젊었죠, 저 좀 본보. 자, 우리는 호텔에서 금방 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스쳐지나도 인연이라고 하는데요. 보고 호수를 보시게 되면요, 한국에서도 만나시기 힘드신 분들은 서너 시간에 만날 수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뒤로 한번 보시면서 서너 시간에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서로 맛보시면서.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서 혹시나 해서 한국에서 돈을 꽂았는데 못 받으신 분이 있나 한 번도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신이 동네를 보시게 되면 보봉호수라고 합니다. 보배라는 볼자 양어장 수력발전소로 사용했는데요. 말레이시아 상인이 대기를 타고 지나가시면서 이 산속으로 봤는데 딱 하나의 비추가 산속에 베개 있는 느낌이 돼가지고 이 동네 와봤답니다. 근데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했답니다. 네, 그러면 또 옛날에 보시게 되면 양어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동네를 보시게 되면 물고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물고기들이. 그럼 제일 많은 물고기가 뭘까요? 아, 물어보실 때는 인어. 한국에 인어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곳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고기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없는 물고기가 이 동네에 산답니다. 그럼 무슨 물고기나 혹시 아기 고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기 고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중국 말로는요. 와와위라고 하는 겁니다. 와와위. 그러면 그 와자가 아기라는 와이라서 아기고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소문에 의하게 되면 아기고기 한 점만 드시고 나게 되면 심혈시 넓으신대요. 심혈시. 근데 전번에 오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감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감방으로. 그러면 아기고기를 보시게 되면 중국에서는 이거 보호동물이 가지고 마음껏 식용을 못한다.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길 여행길에 오셨다가 아기고기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못 봤어요. 네, 그러면 아기고기가 손가락이 됐습니다. 발이 달렸습니다. 발이 달렸다고 하는데 아기고기는 못 보셨는데 혹시 아기 발가락 개수가 똑같답니다. 네, 그러면 네 발을 총 합치곤 하게 되면 총 발가락 개수가 몇 개일까요? 네? 몇 개일까요? 자,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요, 있잖아요. 세 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세 번 기회. 세 번 기회에 알아 맞추신 분. 상금이 있습니다. 상금이. 네, 그러면요 세 번에 알아 맞추지 못했다 하시기는 어떨까요? 네, 배에서 내리시기 전에 천 원씩 나중에 해주십시오. 천 원씩.
그러면요 세 번 기회를 주겠는데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네? 계산돼요. 네? 네 발 합치고 나면 어떻게 열여덟 개 합니까? 네 개 해서 열여덟 개라고? 내가 이거 이 문제를 여기서 한 10년 내는데 있잖아요. 두 번째로 한꺼번에 전부 알아맞히는 문화입니다. 옛날에는 한 번에 한 할머니가 알아맞혔어요.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할머니 너무 신기해서. 어머니 그 아기고기 봤어요? 못 봤대. 아구 봤어요? 못 봤대. 근데 어떻게 한꺼번에 열여덟 개를 맞췄습니까? 하니까. 그 저들라도 이제 공무원이 아닙니까? 발이 네 개니까 열여덟 개네. 네, 448년. 두 번째로 정답이 나왔어요. 자, 누나, 등심에 정성을 한 병 사주십니다. 그때 박수 소리에 인해서 멋진 종합이 나와서 노래를 한 곡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기님에 한번 큰 박수 부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큰 박수요! 그냥 몰라요. 자, 빨리 더 통과 노래 가졌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몰라요. 뭐라 들었어요? 예, 네, 그러면 통과가 뭐라고 노래했는가? 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멀리에서 오신 분들의 보봉호수까지 찾아줘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멀리에서 이 한끝까지 왔는데 이 동네 와서는 현지 가이드 말 잘 듣고 현지 가이드 잘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노래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몰라요. 아, 소리도 없네. 자, 맞습니까? 네. 몰라요. 아이고, 이 가이드 말 안 듣고 협조도 안 하려는 거네. 네, 아까 혹시 그 버스 타고 올라오시죠? 옆으로 걸어다니는 사람 맞죠? 예.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걸어오는 사람도 못 봤어요. 아버님 다니실 적에 선글라스 보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 멋진 경치도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걸어올라오실까? 그분들은 가이드 말 안 듣고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걸어올라오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총각이 뭐라고 말했나? 저도 솔직히 얘기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에는 토가족이라고 살고 있겠죠? 저 총각이 이제 노래하신 것이 바로 토가족 말로 노래했기 때문에 뭐라고 했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한 말이 유회라고 했어요. 유회. 그러면 유회라는 의미는 뭐냐? 우리 배 위에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는데 내 노래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현지 토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데 3월 3, 7월 7일에 하시길래 남녀들의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언어로 사랑합니다 하겠지만 현지 토가족들은 노래로 사랑을 주고받고 한답니다. 노래로. 그러면 이제 우리 아가씨도 있잖아요. 이제 노래를 한곡하고 마이크를 돌린다고 했는데 마이크 돌려서 노래를 진짜 못하겠다 하시는 분. 자, 다른 데서 뛰지 마시고요. 자, 이 동네에서 뛰면 되겠습니다. 이 동네. 그러면 이 동네를 보시게 되면 호수에서는 폭이가 제일 좁은 동네겠지만 수심이 최고로 높은 동네입니다. 자, 이 수심이 얼마나? 119.6m입니다. 자, 장강이는 와와과박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수심이 119.6m입니다. 우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이게 119.6m입니다 하는데 한 분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해병대 출신이랍니다. 네, 그래 내려갔는데 지금도 뭐 올라오셨더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네, 그럼 얘기했습니다. 현지 토가족들은 3월 3, 7월 7일이라 하시길래 남녀들이 모임이 있다고. 그러면 노래를 세 곡을 주고 받고 해가지고 서로 마음에 드시면 가까이로 오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자가 남자가 마음에 드시다 하게 되면 남자는 여자 발등을 세 번 살짝 돌봐줍니다. 네, 그러면 여자도 나도 마음에 드신다고 하게 되면 뒷받아서 남자 발뒤쪽을 세 번 살짝 사주게 되면 연인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네, 근데 아까 총각처럼 보니까 전액이네 기법도 아닌데 목적은 엄청 좋았어. 예, 그런데 낮에 보니까 아이고 내 이상남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 아가씨도 마찬가지예요. 목청은 엄청 좋았는데 낮에 보니까 내 마음에 드시는 여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여기를 기대를 하지 마시고 여기는 이제 다 구경하시고 나오실 적에 아가씨가 이제 노래를 해드릴 겁니다. 예, 그런데 낮에 봤는데 마음에 드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게 되면 만약에 남자가 여자를 싫다 하시게 되면 남자는 여자 집으로 가서 3년 정도 머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현지 할매들 와서 무슨 청와를 해야 되니까 하니까 할매들이 하는 얘기가 3년 정도 가서 일하고 나게 되면 정이 붙어 산대요. 예, 근데 남자가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요. 맞습니다. 여자들도 만약에 남자가 싫다 하시게 되면, 남자가 이 사랑을 배반했다 하시게 되면 여자분들한테 어떤 처벌을 듣나? 여자들은 그러면요 3년 정도 참석 못한다 하게 되면 노처녀한테는 방법에서 처벌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쪽으로 내가 이동하시면서 바위돌이 하나 나오실 겁니다. 바위돌. 바위돌 보시게 되면 곱게 생겨나네요. 그 바위 위로 보시는 나무 한 그루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그러면 꽃이 핀다고 하시게 되면 그 위에 빨간 꽃이 핀대가지고 저 바위는 무슨 바위냐? 촛대바위입니다. 촛대바위. 자, 저 앞에 지금 바위가 천천히 펼쳐지는 거 보입니까? 보이죠? 자, 저 무슨 바위입니까? 촛대바위. 네, 맞습니다. 발음을 근데 정확히 해야 됩니다. 촛대입니다. 촛대가 아니고. 자, 촛대바위입니다. 우리 오시면서 보시게 되면 이것은 촛대바위지만요.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측면으로 보시게 되면 삼면바위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 측면으로 보실 적에 수면을 얼굴을 보시게 되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데 눈 밑으로 보시게 되면 살짝 젖은 자국이가 있습니다. 살짝 젖은 자국. 예, 3m 위로 보시게 되면 여자를 누구 혼자 갔을까요? 나무꽃. 어디 갔습니까? 설레와 나무꽃. 설레와 나무꽃? 아이고 사장님도 옷을 굳은 모습이 있나 봐요. 한꺼번에 맞추는 거 보니. 예, 마금대로 해가지고 요 반려를 훔쳐서 구경을 하시다가 천내가 돌로 변함에 따라서 나무꼴을 이 나무로 변했다고 합니다. 나무. 자, 청도나무 맞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저 이파리하고 대 가운데를 보십시오. 대 가운데. 청도나무 맞습니까? 저 나무 곡괴성요 나무 한 그루 맞죠? 예, 벌떡 선거 보셨죠? 청과나무입니다. 청과나무. 청과위 나무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버스 타고 올라오시면서 폭포수를 보셨는데 그 폭포수가 인공폭포일까요? 아니면 자연폭포일까요? 자연폭포? 틀렸습니다. 인공폭포? 인공폭포 틀렸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반자연 반인공이라고. 원래 폭포수가 흘렀는데 있잖아요. 틈새를 더 뚫었습니다. 그래서 폭포를 많이 내려오게 했는데요. 자, 가이드 손 방향 쪽으로 보시게 되면 빨간 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빨간 댐. 예, 저 댐을 보시게 되면 바로 폭포수의 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문. 그러면 아침에 수문을 열게 되게 되면 폭포수가 우리를 맞이하게 되십니다. 출퇴근 폭포랍니다. 출퇴근 폭포. 자, 그러면은 저 앞에 이제 꽃배 하나가 오는데 저 앞에서 아가씨 노래를 듣고서 우리 배 위에도 아가씨가 있습니다. 저 아가씨가 노래하고 나면 이제 마이크를 돌립니다. 마이크. 그러면 이 호수에서는 무슨 노래나 다 해도 되겠지만 무슨 노래를 하지 말랬습니까? 남행열차. 맞습니다. 이 노래를 하지 말랬습니다. 이 노래 마이를 이 동네 비가 온답니다. 그러면 남행열차라는 노래만 빼시고 모든 노래가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꽃배 근처 오실 적에 우리도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위에 진달래 핀는 거 봐라. 와, 저 높이에서 자, 우리는 다 같이 하나, 둘, 셋. 자, 큰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햇빛 좀 배가 나르시네. 시집보내 달라카네. 시집보내 달라카네. 내가 잠깐 물어봐라. 네, 자신이 있으신 분 있잖아요. 저 아가씨를 하고 노래를 쉬고 주고받고 하게 되면 한국을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했어요. 아까도 우리 배 위에도 아가씨가 있다고. 이제 저 아가씨가 있잖아요. 노래를 하고 나서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자, 앞에 팀에서는 어떻게 노래를 준비했습니까? 네. 준비했어요. 네. 네. 오케이, 아멘. 저 마이크 쓴, 원래 이거 몇 달러야? 마이크 쓴 이거 몇 달러야? 이 청원은 제 폼에다. 폼에야. 坐在三个妹子儿三块瓜瓶内两个妹子谁身穿花衣各要给自给花儿群内两个妹子谁
像是给像是给给自费都是真全是牛牙滋味你都先来马大姐碎哟喂这是没当한국말몰라그러는데요소화좀이래가지고소화좀뭐하는거울씨자그러면앞으로나오셨다가인사부터하시고자앞으로나오셔야하버네언니언니자앞으로오셔야하버네자요앞에서가지고인사도하시고여기가서막말해도돼요네예나가요예저노래를못해요음치가돼서저여기까지올라온이유는이앞에계신분들은저를모르실때제주도서귀포에서왔습니다아유원장님이몇달러요마이크선생님이몇달러요이청원은제소매다소매야铁儿坐在三个妹子三花桂瓶内两个妹子谁正装花一个呀给子给花儿群内两个妹子谁像是给像是给给子飞都是真全是牛牙滋味你早些买马大姐碎哟喂开始没当한국말몰라그러는데요소화좀이래가지고소화좀뭐하는거예요어르신자그러면앞으로나오셨다가인사부터하시고자앞으로나오셔야여기계신분들은제주도서귀포에서귀포에서오신분들은엄불교한라산식당바로앞에엄불교바로밑에제가삽니다제업종은아업종이아니고나이는참먹을만큼먹었습니다생애에상당히많은여행을했는데이여행이마지막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우리딸사이가고마웠고제생애마지막이아닌가싶는데딸둘아들둘에서사남매입니다지나가시다오시다단독주택인데제이름이박정호예요박정호문패를보고저를찾아오시면커피한잔은언제든지내집할용기가있습니다박수다녹음됐습니다또그다음저희집이제업종이지금까지는서귀포분들은아실거예요고군산에서장비4대를가지고한 4-5일 전까지조경업을했습니다그러니까저를찾아오시면언제든지가르쳐주여기까지는진짜저구경많이했습니다만은참좋은곳오셨습니다감사합니다자아버님이거다른분들한테아버님아버님돌려야되지이제마이크를 자도나좀더치고그래크게해라일절만해야되겠다정말좋은친구야자이승희씨만빨리나와요우리팀자하나만빨리나와요합석합석합석합석시간이없어누나빨리나오세요빨리일절만해요감사합니다자짧은시간에노래를간단하게멋지게한곡불러주십시오자올라오세요헤이헤이자나와요나와요가까이를대셔안녕하세요아니그때음악도없는노래를어떻게불러
부부에 대해 전에 빨리 그래. 노래 안 해요. 누구? 미러뿌라. 아유, 자. 그러면요, 포도까지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동물이를 보시겠습니다. 회장님, 자, 그러면 저 앞으로 외자로 된 바위 하나 보시겠습니다. 외자로 된 바위. 저 외자로 된 바위를 보시게 되면 뚜껑이 사촌이라고 합니다. 뚜껑이 사촌. 네, 뚜껑이 사촌이 뭡니까?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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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마구리. 네? 응마구리? 박반장? 뚜껑이 사촌이 뭐예요? 거북이? 아, 저는 이해가 안 된다. 뚜껑이 사촌이 뭐겠습니까? 뚜껑이 아니겠습니까? 뭐 내용이 있으면 네, 뚜껑이 사촌이 뚜껑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뭐 개고기로 개고기로 먹으면 안 됩니까? 자, 저는 바위를 보시게 되면 뚜껑이 바위라고 봅니다. 뚜껑이 바위. 보름날에 와서 보시게 되면 흰금물이 보이시죠? 호텔이가 돼요. 소원비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배도 이제 부두까지 나오셨는데 못하는 멘트 열심히 들어줘서 참 감사하고요. 나머지 시간 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나머지 대행 다 즐거운 대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당겨. 그러면 남자도 보내. 폭본대 가서 또 사진 찍겠어요. 폭본대 다시 올라가야 돼요. 잘리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위에 뒤차 이제 사는 거. 안녕하세요.
오케이 뭐 할 말이 그래 맞나? 사장님 식사 저희 이거 삼겹살 두 분 드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연속으로 말고 내일 점심 때 하고 이리 다 오라 해. 이리 다 오라 해. 위에 서고 밑에 서고 하면 되겠네. 개인 이 단체로 찍고 나서. 단체부터 찍어 단체부터. 아예 전화 좀 이따 하자니까 하고 마 되도록. 자 이쪽으로 포즈 채봐. 사진도 잡아요. 예예. 다시 한 번. 같이. 자, 김 사장 이리 와. 다시 한 번. 자, 내가 하거든 찍어도. 같이. 자, 이제 이거 그거 다시 찍어 내가 가야지. 네. 자, 김 사장. 네. 뭐 이 정도 빼 안 나온다. 이제 찍. 폭포 아랫부분만 머리도 이리 돌려야지. 얼굴 이리 안 돌려도 되나? 어, 다음. 좀 제주해. 언니야. 정태, 정태요. 오케이. 이거 아닌데, 내가 도수다 했네. 아, 저 사람이 본다. 이거 바위가 더 많아. 얘가. 됐어. 바닷가요. 사람 아이가. 사람이 무슨 아이가. 오케이. 그래도 되는가. 바꿔 있어. 더 바닷가요. 잘 받아야 된다, 물이. 카메라에 피었어. 바닷가요. 이제 받는 게 거의 시작한 거지. 놀래요. 오케이. 네. 오케이.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희한하게 받치네. 아, 받치요? 네. 손바닥 받쳐주세요. 이거 아니죠, 저 네. 지금. 아~ 들어가서 줄로 서야 돼. 줄 서가 다 올라가. 내 사진 없네. 가지 말고. 그래. 야, 칼치. 대가리! 올라가, 올라가! 손바닥을 짝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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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찍으려면 나보고! 네. 다음! 일자로 보고, 일자로! 아, 저 시간 자유시간 줄 테니까! 아니, 바다는 뭐, 중립이야! 저 바다 좀 담그고, 바다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머리 펴요! 머리 쭉 펴요! 선대!
看这个景怎么样？给你照一个。 Thank you.